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천암 병단의 제4강 레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제 소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살면서 저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이제 살아왔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의 50%를 제가, 그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이런 어떤 복지 사업과,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의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학교 사업에 이제 쓸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여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제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또 시간 나실 때 아니면 생각나실 때더 나아가서는 일부러라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최단 기간에 영어를 잘 하실 수 있는 영어 정복에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외울 수 있도록 앞으로 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4강 레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 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이 비의 속성을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한자어인 비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비우는 뭐냐면 비가 한 방울 떨어지고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벌써 여러분 영어에서는 둘 이상을 이제 복수로 보는데 이때는 네 방울이 찍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연달아서 내린다 이 말입니다. 비가 한두 방울 내리기 시작하면 연속해서 계속해서 내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어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어때요, 여러분? 드레인이죠. 그럼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배수로를 통해서 빗물이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 드레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배수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다. 드레인이죠, 드레인. 자, 여러분, 배수로를 통해서 빗물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마른 아주 건조한 이제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왜 하필이면 D냐? 이 dry에서 왔다는 거죠, dry. 이 dry라고 하는 단어는 마른 건조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레인이 배수로에 D가 들어있는 단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drain에다가 다시 뭘 붙입니까? G를 붙이면 그 rain이 되죠. 자, 여러분 비가 내리면 햇빛이라든지 비라든지 공기 이런 것들은 생물이 자라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그럼 뭐가 자라죠? 곡식이 자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곡식 있죠. 곡물. 곡식 이런 말인데 이 단어의 G는 어디서 왔냐면 GR은 grow에서 온 거죠. grow. 이 grow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라다, 생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rain이 되었다. 자, 여러분. 비가 내리고 배수로에 빗물이 빠져나가고 그렇죠? 또 비가 내리면 곡식이 자라고 할 때 그레인이 곡식 곡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단어는 또 뭐냐면 트레인이라는 단어를 알 수 있어요. 트레인. 여러분 트레인이 무엇입니까? 트레인은 아하 기차. 근데 여러분이 기차라고 하는 말고 기차라고 하는 뜻 말고 훈련하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해요. 왜냐하면 기차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내리면 연달아서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기차도 어떻습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연달아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에 연달아서 따라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운송수단이 바로 기차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때는 또 이게 그저 T를 붙였을까요? 기차에서 나는 그 기적소리 여러분 뚜뚜빵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나요? 아 너무 무리였습니까? 어찌됐건 여러분 기차 운전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하냐면 곧 훈련의 훈련을 거듭한 사람들이 한다. 그래서 기차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훈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브레인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하냐면 여러분 브레인이라는 걸 가지고 가죠. 브레인 두뇌라는 뜻입니다. 두뇌. 두뇌라고 하는 뜻인데 요거는 왜 이제 비 딱 붙었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연달아서 한두 방울 내리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두뇌도 어떻습니까? 쓰면 쓸수록 아이디어를 내면 낼수록 계속해서 연달아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도 뭡니까? 아, 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요 rain에서 이제 나와 있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rainfall이라는 단어죠. rainfall. 이 fall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fall. 이 단어는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가을엔 낙엽이 떨어지다. 그럴 때 요 단어는 명사로서 가을인데.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비가 떨어지다. 여러분 비가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rainfall. 강우나 강우량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이제 응용해 봅시다. snowfall. 여러분 snowfall은 뭐죠? 그렇죠. 아, 눈이 내리는 이제 적설량을 우리는 snowfall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rainstorm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rainstorm. rain은 비였고 storm은 뭐냐면 여러분 폭풍우죠. 그죠? 근데 우리 한국어로는 여러분 비, 폭풍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폭, 비 우자를 써가지고 폭우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폭우. 네, 좋습니다. 폭우, rainstorm, 폭풍우 할 때 폭우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방수의 기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뭘 우리는 쓸 수 있냐면 바로 이 레인에다가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여러분이 프루프라고 하는 단어가 입증, 증명 이런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비하고 입증, 증명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방수, 라는 뜻을 지닌다 이 말입니다.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방수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단어하고 잘 보십시오. 자. 이 레인하고 이 레인하고 요 레인하고는 어떻습니까? 발음이 똑같아요. 자, 여러분 말을 타고 달리는데도 어때 이 단어가 이제 곧비라는 뜻이거든요. 비가 올 때 어떻습니까? 말을 탄다든지 또 우리가 핸들을 운전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때요? 조금 더 천천히 달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곧비 또 명사로서 통제, 그죠? 또 통제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레인하고 이 레인하고는 발음이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곧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을 가게 할 수도 있고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억이지 않습니까? 곧비를 가지고 I-N 할 때요. 레인을 가지고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통제하다라고 하는 그죠? 군림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통치하다, 군림하다.
저런 뜻을 지녀. 다시 말하면 곱비. 곱비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가게 할 수도 있고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어에 가다 할 때 이 기억이 바로 영어 알파벳으로는 여러분 F 다음에 G라고 말씀드렸죠. G. 그래서 여러분 G를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똑같아. 발음이 똑같아요. Rain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단어가 똑같다. 통치하다, 군림하다. 그 다음에 주권을 지다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은 sovereign이라는 그죠? sovereign. rain, sovereign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vereign. sovereign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군주나 국왕, 주권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군주나 국왕은 어떻습니까? 옛날 사람들. 군주나 국왕은 어떻습니까? 아, 자기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어떻습니까? sovereign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sovereign이 군주나 국왕이다. 그렇게 해서 되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sovereignty 하는 주권이나 통치권이라고 하는 걸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sovereign에다가 요 ty를 딱 붙여가지고 뭘 되찾았어요? 여러분 군주나 국왕에게 빼앗겨버린 주권을 이제 여러분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티티티티티티티 총으로 쏴가지고 티티티티 이거는 여러분 총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티티티티 그래서 여러분 주권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주권을 되찾았는데 다시 이게 여러분 어디로 넘어가냐면 다시 이 군주나 국왕한테 정권이나 체제가 공산주의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백성들의 입에서 여러분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죠. 욕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리김이, 러짐이라는 단어인데요. 리김이 주권이 다시 군주나 국왕에게 넘어가 버려서 독재 정권이 되고 말았네 라고 말하는 단어가 바로 sovereign입니다. 자, 여러분이 4강의 마지막 페이지에 sovereign을 보시면 군주나 국왕, 주권자나 독립국이라는 말이 있고 sovereignty 있죠. sovereignty, 주권이나 통치권, 군주의 통치에 반대하는 백성들이 티티티티 하면서 총을 쏴버리고서 주권을 되찾게 되었다. 이렇게 되찾은 여러분 주권을 다시 독재자에게 넘어가 버려서 군사 독재가 된다든지 공산주의가 되어버릴 때 백성들이 좋은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리김이 여러분 리김이 물론 발음은 regime이지만 정권이나 체제가 다시 공산주의가 되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4강의 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ain에 관련된 예문을 보시죠. The rain fell without pearls. 비가 fell 내렸습니다. Without pearls. 중단 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다라는 예문이고요. 자, 그 뒤를 보시면 drain이죠. drain. The bath water, 욕조의 물이 slowly drained away,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할 때 drained away, 빠져나가서 말라버렸다 이 말이고요. grain이라는 예문을 보십니다. A country self-sufficient in grain. 곡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충분히 자급자족하는 self-sufficient, 자신이 충분한, 그러니까 자급자족하는 나라 이런 말이고요. Train for the Olympics는 올림픽을 대비해서 훈련하다 이런 말이고 brain의 예문, she has an excellent brain. She has an excellent, 아주 뛰어난 brain,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Rainfall 봅니다. An average annual rainfall, 연평균 강우량을 말하는 거고 이때는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애뉴얼 할 때 이게 ANN이 뭐냐면 해년의 의미를 지녀요. 해년. 그래서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해마다 의 이런 뜻을 지니는 거고 자 여러분 biannual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biannu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by는 2라는 말이고, ENN이 뭐냐면은 year고요, year. 2년, 연. ANN도 뭐냐면 year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두 개를 보시면, biannual도 2년마다의 이런 뜻입니까? 또 여러분, biannual도 2년마다의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A, B, C, D, E. 2년마다의 이게 맞지만, 이 biannual, 이거는 여러분 2년마다의가 아니에요. B-I-A-N을 발음하면 여러분, bian이 되죠, bian. bian을 빨리 발음하면 ban이 되죠, ban, 반년마다의. 반년마다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1년에 두 차례의 이런 말이죠. 1년에 두 차례의. 다시 말합니다. 1년에 두 차례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에 두 차례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ainstorm의 예문을 보시면 After the rainstorm, 폭우가 내린 후에 There were pools on the roads. 도로 곳곳에 pools, 웅덩이,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rainproof 갑니다. rainproof clothing, 방수우류를 말합니다. 방수우류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방수의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rain이고요. We need to rein public spending. 우리는 공공지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to rein이라는 말할 때 rein이 통제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she reigned as queen for many years. 그녀는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여왕으로서 군림했다. 여러분, 군림하다, 통치하다도 rain인데, 바로 그때에는 rain에 뭘 붙인다? 아, G라고 하는 이 스펠을 붙여준다. G라고 하는 스펠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뒤쪽에 예문을 보시면, sovereign 갑니다. sovereign. Become a sovereign state. 독립국가가 되다라고 말할 때는 sovereign state, 독립국가. 주권 국가,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sovereignty는 use military sovereignty. 군사 통치권을 행사하다라고 말할 때 military sovereignty는 군사 통치권. 여러분, sovereignty 주권이나 통치권을 말한다. 자, 마지막 4강의 마지막 regime에 대한 예문이죠. regime. Many employees, 많은 직원들이 are critical of the present regime. regime이죠. 많은 직원들이 현재의 정권, 현재의 운영 방침, 이런 말할 때, the present regime, 운영 방침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여러분, 아, critical of 형광펜 발라주시고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of는 우리나라 말의 형용사의 의미를, 아니, 타동사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이 이제 4강을 보셨고요. 제5강, East에 관련된 단어들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은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 특히나 그 에덴 동산의 동쪽, 아마 얼마 전에 그몇년 전인가요? TV 그 미니스트리 시리즈 중에 그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그 동쪽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낙원. 여러분, 우리가 낙원.